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나온 이상원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강남역 10번 출구, 신촌역 2번 출구, 모두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홍대입구역 9번 출구죠. 한 번쯤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곳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항상 많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이곳에 놀러가죠. 그 위로 가면 덜 할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는 본디 사람들이 모이면서 형성되었습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되는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이었습니다. 도시가 오염되고 사람들이 과밀해서 도시 공간은 부족해졌죠. 과거를 되짚어봅시다. 18세기 파리의 모습입니다. 당시는 사지기가 발명되지 않아서 그림으로만 존재합니다. 보시면 소, 돼지, 양, 말 할 것 없이 도시에는 사람과 동물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 길거리는 오물이 넘쳐났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하이힐과 향수가 없으면 길을 다니지 못했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였죠. 이를 해결한 곳이 프랑스 파리입니다. 프랑스 파리는 상하수도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깨끗한 물은 도시로 집어넣고 더러운 물은 도시 밖으로 빼냈죠. 이로써 도시를 오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은 약 100년이 지나 영국 런던입니다. 산업화와 함께 노동자들이 대거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었고 저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었죠. 비탄줄이 안 들어오는 방에 10명이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한 것이 철도입니다. 지하와 지상에 철도망을 구축하고 도시를 가로로 확장시켰습니다. 덕분에 노동자들이 살 곳을 찾았죠. 하지만 이 또한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약 100년이 지나 미국 뉴욕으로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넘쳐납니다. 더 이상 살 곳이 부족해진 거죠. 이를 해결한 것이 엘리베이터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 미국의 뉴욕은 엘리베이터로 고층 빌딩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지금과 같은 마철루의 도시가 되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와 많이 다른가요? 저는 우리 도시가 여전히 20세기 도시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20세기의 도시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가로로도 확장되었고 세로로도 확장되었지만 그 확장된 세로축은 지면에 부속된 Z축일 뿐입니다. 각종 건물과 엘리베이터들은 모두 지면, 1층이라는 곳에 내려와야지만 그 효용이 빛을 발하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공간에서 B라는 공간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13층에서 연세대학교 6층으로 옮겨가는 거죠. 우리는 A라는 공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길을 건너고 자동차를 타고 B라는 건물로 가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현대 도시에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넓은 도시에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들,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이면 모두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덕분에 지상은 사람들이 머물 곳이 없고 도시 공간이 부족해지고 교통정체는 끊일 날이 없습니다. 이를 무엇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스마트폰, 인공지능? 우리의 삶을 바꿨습니다. 대단하게 진보했죠. 하지만 도시 공간은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시가 필요로 하는 것은 A라는 공간에서 B라는 공간으로 직접 이동시켜줄 그 무언가, 물리적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 직접 이동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다음과 같은 운송용 드론을 제시합니다. 웃으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먼 이야기 같고 영화에나 나올 것 같죠?
하지만 다음 영상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지난 2017년 중국 광저우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실제로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 미래 가능성을 미리 내다본 도시 두바이는 이미 작년 말부터 세계 최초의 드론 택시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컴퓨터 그래픽 같지만 실제입니다. 도시 공간, 3차원 공간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것입니다. 그럼 이런 자유로운 이동, 우리가 그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로운 이동은 우리의 인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도시에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서로 다른 공간이 존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드론으로 직접 이동이 가능해지면 세 공간상의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핑크색의 공간에서 파란색의 공간으로 직접 이동이 가능하고 파란색의 공간에서 노란색의 공간으로 직접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인식상에서 점차 건물과 지면은 흐려질 것입니다. 물론 중력이 지배하는 행성이 지구에서 공간이 존재하려면 빌딩 위에 위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우리의 인식상에서만큼은 지금보다 중요하지 않아진다는 거죠. 점차 우리의 도시 공간에 대한 인식은 3차원 공간상의 부유한 공간들로 인식할 것입니다. 레미안 10층, 세브란스 6층, 중앙도서관 2층. 우리는 이런 떠다니는 공간들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인식의 변화가 우리의 미래 도시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미래 도시의 가정에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허브 공간이 바뀔 것입니다. 허브 공간이란 도시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만나고 헤어지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이 허브 공간이 로비로서 건물 1층에 위치하죠. 하지만 더 이상 1층에만 구속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허브 공간은 도시 공간 곳곳으로 흩어지고 나눠질 것입니다. 직접 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지면에만 모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도시 공간의 용도가 바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면 아파트, 오피스 빌딩이면 오피스 빌딩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나눠진 용도가 다양화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아파트에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피스 빌딩에 사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건물과 그 건물이 위치한 지면이 도시 공간을 정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풍요로워질까요, 도시 공간이? 다음은 교통체계가 바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격자형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최적화된 교통체계죠. 드론도 이런 격자형 도로를 사용해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이 방사형 구물 형태의 교통체계를 사용할 것입니다. 물론 교통체계는 질서입니다. 약속이고 규율이죠. 이런 방사형 구물 형태가 우리의 도시를 덮는다고? 너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거 아니야? 라고 비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의 틀을 살짝만 뒤집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2차원상의 교통질서는 이렇게 두 개의 경로가 무조건 하나의 교점을 갖게 됩니다. 이 교점에서 교통정체가 시작되죠. 하지만 3차원상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경로가 각각이 독립돼서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죠. 이를 수학적으로는 꼬인 위치라고 부릅니다. 3차원상에서도 교점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경로가 교차한 것은 약간의 각도만 틀어지면 다시 꼬인 위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경로들, 드론의 길을 저는 채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도시 공간을 방사형 구물 형태로 연결한 것을 채널 도시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상상한 미래 도시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고 비관적인 미래를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저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저렇게 생각하지? 저기서 왜 저렇게 생각했지? 난 다르게 생각해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저는 그런 걸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그림은 약 100년 전, 무려 100년 전 건축계 3대 거장 중 한 명인 르 코르비제가 미래 도시를 상상하고 그린 모델입니다. 도심에는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지상에는 고가도로와 고속도로를 자동차가 오갑니다. 지하에는 지하철이 오가고 도시와 도시는 고속철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시 주변부에는 거주지역이 위치해 있어 공원과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죠. 느낌이 오시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과거에 누군가가 상상했던 도시이듯이 미래 도시도 오늘날 여러분의 상상에서 시작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